사람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기술적으로 구현이 되면 필로드에서 전면에 세이프티 확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고 그 세이프티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하게 되면서 이 기술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안전과 관련된 시스템 개발을 많이 하게 됐고요. AVM이라든가 폼팟 센서, 그래서 이런 그 인지를 통해서 운전하는 작업자에게 안전 경고를 하는 시스템을 주로 개발을 하고 있고. 제가 어떤 동영상을 봤냐면 휠로더가 버킷 때문에 안 보여가지고 서 있는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막 퍼가지고 덤펴버리는 그런 동영상이 나와 있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또 도로상에서도 그 똑같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담고 막 달리다가 앞에 있는 그 벤츠 승용차를 그냥 이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은 자동차에 최근에 그런 투명 본넷 같은 형태로 구현을 하면 충분히 버킷으로 인한 그런 사고를 막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한번 그런 것들을 구현을 한번 해보자라고 우리 엔지니어들과 같이 매달리게 됐죠. 그 장비 상단과 장비 하단에 두 개의 카메라를 장착을 해서 카메라의 그 높낮이 차이로 인해서 그 왜곡도가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왜곡도를 줄이기 위해서 곡면 투영이라는 기술을 적용을 했고 이 투명 버킷은 중장비가 운전을 할 때에 시야, 그것도 앞부분에 전방시야가 가려진다는 건 굉장히 큰 위험 요소거든요. 그래서 그 위험 요소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고 휠로더의 안전성을 높여줄 수 있는 궁극적인 기술이 되리라고 확신합니다. 일단 목표는 휠로더의 전방 세이프티를 확보를 하는 것이었었고 그 카메라 두 개를 장착을 해서 피들러빌러티를 보기 위해서 이런저런 테스트를 진행을 했었었는데 제가 이전에 개발하던 AVM 시스템의 어떤 기술을 좀 차용을 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했었는데 그 가능성이 굉장히 보였었었고요. 일단 1단계 적용을 목표로 진행을 했던 거는 성공리에 수행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2단계 디벨롭하는 과정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투명 버킷이 국내에서는 DLG-15에 장착돼서 출시가 되는데 해외에서는 DLG-7에 장착이 됩니다. 북미 유럽 법인에서 현재 키트로 고객 평가 중에 있으며 반응이 아주 좋은 편입니다. 그중 영국에서 한 건설기계 언론이 언급한 것이 이런 기술은 그냥 책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고객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알고 고민을 해서 선제적으로 기술 개발을 한 것이다. 그 오더가 언제부터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고요. 심지어 신흥국가에서도 언제부터 판매가 가능한지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곧 세이프티 피처로 새로운 표준을 만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첫째 날에 방문해주시는 고객들이 굉장히 좋은 평가와 호응을 보내주셨을 때 둘째 날부터는 굉장히 수월하게 유지를 찾고 있는 기준이 납니다. 자동차 전장 부품 중에 굉장히 메이저한 회사가 있는데 그 개발 담당 중역이 저희의 기술을 보고 굉장히 서프라이즈하게 생각을 하더군요. 자기네들이 생각한 것 이상으로 더 디벨롭되고 더 양성화된 게 오토모티브가 아닌 그것도 건설 장비 업계에서 나왔다는 거에서 굉장히 좀 의아해하고 그리고 또 부품회사의 기술에 의지한 게 아니라 거의 자가화된 기술로 선보이게 돼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 놀라했던 것 같습니다.